나 미주 우리 회사 데리고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동훈아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 어 그랬더니 하하가 그 요괴는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이 밑에 가면 왜 우리 예전 사무실에 우리 도시락 가공품도 있었지 막 시켜가지고 테이블 대테이블 근데 이게 TV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이거 제 생각에는 TV 못 나갈걸요? 지금 언뜻 잔뿌 보면 형 내가 나하고 하하고 형 지금 문병온 것 같아 왜 이렇게 정색이 왔냐 원래 흐느지러서 그런 거야? 형 이제 말씀만 주셨으면 들어가시죠 보스 때 우리 얘기했던 데가 밑에 있어 그런 데가 아 그런 데가 아 좋다 좋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다른 거 없어 이게 성공이야 이게 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유희열 대표 우리 유희열 대표님을 찾아온 건 저하고 미주의 소속사 대표님이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지금의 사실 놀면모하니를 있게 한 개국공신 중에 한 아 맞아요 사실 이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릴레이 카메라 때 자리를 좀 못 잡았어요 초창기에 예, 그때 아이디어를 우리 그 첫 부캐 아이템이었죠. 유플래시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 네. 아 이제야 우리가 그런 밝혀지기를 또 내막을 끌고 아 그래 그러니까요. 아. 또 하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또 하프까지 하게 그렇지. 나는 너가 다음에 음악을 너무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하프 한번 해봐. 말이 시간 될까 봐 불안하죠. 당연하죠. 다 많은 것 같은데. 놀면바지는 그냥 사실 제가 만들었다고 그 정도면 그 정도 가만 해도 된다. 표정이 왜 그래요? 나 지금 눈물이 날라요. 그리고 한간에 기사를 보면서 저는 피눈물이 났었어요. 안테나에서는 유재석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귤을 줬다. 룸시드 뿌리 귤 네, 농사를 아, 합니다. 아니면은 초콜릿 금괴를 줬다. 그걸 보고 흥분이 났기 때문에 이 4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출근했을 때 마음 한 켠씩 되게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조금 하자면은 사실 저희가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제가 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 그렇죠 거지, 처음에요. 맞아 궁금했어 진짜 궁금했어.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희열이 형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좀 친하게 많이 지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슈가맨도 뭐 같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둘이 되게 오래된 친구인 줄 아. 오 저도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했어요. 사실은 첫 인연이 제대로 된 거는 무한도전 때. 그게 거의 첫 인연이었고 첫 인연이죠. 첫 인사는 KBS 화장실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연예 대상 때 맞아, 맞아. 쉬는 시간에 소변 보고 있는데 그때 재석이가 딱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딱 어, 안녕하세요. 그때 첫 인사를 했죠. 그때 날 보고서 막 경외심을 느끼고 막 어, 저 형 와 막 이러면서 막 저 형 따라가고 유형 잘 유형 잘 모르는구나. 아 근데 나는 나오면서 속으로 그냥 나 혼자 내뱉은 말 있어요. 약하다 약해. 그냥 아 그러니까 뭐 뭔진 모르는데 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다. 이런. 약하다 약하다 약해. 그게 첫 인연이야. 화장실에서 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북에 제가 출연했었죠. 완전 초기 때. 네. 명수 형이랑 같이 한번. 맞아 우와, 맞아. 아 노래 부르셨어요? 노래했죠 노래했어. 그때 명수 형 노래를 제가 아마 같이 했었죠. 근데 유재석 씨는 오늘 처음 봬요. 저도 처음 봬요 유희열 씨를. 예. 근데 남 같지가 않네요. 그 잇몸을 보니까 저랑 예. 약간 나오셨네요. 예, 아, 예. 예.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때 명수 형 노래를 제가 아마 같이 했어요. 근데 재석이가 무대 공포증 있잖아. 그래서 그때 장 트러블 와가지고 계속. 아, 나 그때 화장실 진짜 많이 갔었네. 아, 나 그때 화장실 진짜 많이 갔었네. 긴장하... 그때 너무 고마웠었지. 아니, 어쨌든 그 인연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유로 가요제 때 이제 How Do You Do로 만나고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약속해요, 3 파도 타고 들어오지 않기 그때 이제 친해져가지고 진짜. 형하고는 집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뭐 이렇게 운동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들려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실 누가 먼저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야? 네. 그때 영입 제한이 되게 좀 많이 있었죠. 아, 네.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있어서 이제 몇몇 분하고 이제 그런 미팅을 좀 갔던 차에 한 분이 예. 네. 아 근데 저희 쪽에 지금 유열 대표님 안테나 있죠? 친하시죠? 그래서 예. 네. 아 안테나도 지금 저희하고 같이 있어요? 일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안테나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 네. 아 그래요? 그럼 휘어리 형하고 한번 저 한번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전화를 받고서 형 혹시 형이랑 나랑 같이 안테나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땠고 난 속으로 미쳤나요? 아 그랬어요. 나 진짜 그랬어. 갑자기 뭐. 그때 전화 그러니까 장난하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전혀 없죠. 전혀. 그렇지 뭐 뮤지션도 아니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냥 농담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그 전에는 사무실에 멤버들이 자주 놀러 와가지고 텅 비어 있는 냉장고에 하나 남은 거 다 먹고 가고 뭐. 볼 때마다 안테나에 있으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 막 저기 안테나 중고나라에 나오면 내가 생각해 내가 하여튼 뭐 보고 있어 요즘에 음료수 거기 확 뼈더라고 냉장고가 텅텅 텅텅 비었어 요즘 이게 회사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야 나빴네 나쁜 게 아니라 승환이 같은 애 지나가면 아우 안 됐다 막 승환아 괜찮니? 괜찮니? 괜찮아 효령 알아봐줄까? 효령이 잘해주니? 그럼 용돈이라도 주든가 말만 마음도 안 좋게 그리고 아유. 꼭 집에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게 그럼 재성아 가라 놀러 와라 그럼 형 갈게 아 그거 끝까지? 알지 뭐지? 알아 끝까지 생각하게 해야 돼 하고 나면 찝찝하게 그러던 애가 갑자기 형이랑 나랑 같이 하면 어때? 근데 내가 이게 놀리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뭔 소리야? 이게 조롱의 끝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리나? 라고 했는데 아니 진짜 그러다가 얘기가 점점 이제 좀 부채화되면서. 그러더니 재서이가 그때 딱 멋있는 말을 하나 했지. 내가 무슨 멋있는 말을 했어? 넌 가끔 해. 갑자기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야 이거 진짜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얘가 딱 하는 말이 형 나는 형이랑 일을 하는 거야. 형을 믿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게. 다른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부터 결정적이다. 같이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다가 뭔가 조금 서운한 느낌인 건지 좀 약간 자기가 좀 기분이 좀 틀어졌다 싶으면 약간 또 삐질 때도 있잖아. 작은 소리로 아 그냥 이 회사 사버릴까? 얼핏 들은 거 같아. 들은 거 같아. 맘만 먹으면 사신다. 근데 나는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형이 계약금 없이 맞아 노기런티로 자기 그냥 나 아 원래는 그러려고 그랬어 하니까 아 난 돈 필요 없다 그 얘기도 있었네 그래서 안테나하고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금이나 그렇죠. 그런 그 정도의 저희가 자본 계약금을 막 그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 대충 얼마 받는데 형이 예 100억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지금 넌 뭐 하는 거야 지금 날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조심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릴게요 상황이 있어 상황이 상황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 믿던 그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 그러면 차라리 복잡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계약금을 안 받고 그렇지. 그냥 일을 하자 편안하게 자유롭게 일을 할게 그런데 서로가 내가 반대했어 내가 그치? 그렇지 불안하지 왜냐면 또 계약금을 또 안 주면 하다 보니까 뭐 계약금 안 해 계약금도 없는데 뭐 그냥 나갈게 이렇게 될까 불안했지 아니 그리고 안 줬으면 지금도 그럼. 뭐? 안 받았대? 그럼 올 수도 있겠냐면서 다른 데서 그렇지 다른 데서 아니야 이렇게 왜 반대했냐면은 반대를 했어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수많은 예능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야구선수로 치면 대한민국 최고의 4번 타자인데 본인이 아유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이 구단에 있겠다라고 하면 다음 후배들이 오빠지 영입을 할 때 그 선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예의를 남기면 안 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내지는 선의가 잘못 전달이 돼서 맞아. 설레가 될까 봐 아, 이거 멋있다 상황이 생길 거 해서 그건 내가 반대하겠다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딱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네 그렇겠지? 아 형도 진짜 거기까지 예답했구나 말도 멋있게 하고 아니, 정확해 항상 토끼를 다 유재석 씨의 수는 매수를 선의를 베푸고 기사에는 최고의 기사가 나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 탐욕의 끝판왕 유재석 씨는 최고의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랬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약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받는 만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아, 그럼. 맞아, 그럼요, 당연하죠. 전석구는 성가지에 말자. 맞아요. 사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처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아니 그 뭐 종신 형이 최근에 뭐 라디오 명수 형 라디오 나가가지고 그랬더라, 기사 봤어. 희열이 형이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 예. 근데 거의 없어. 아니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보고 아 저 형 되게 위기구나. 그래서 안타나의 입장은 사실 뭐 대응할 게 좀 없다. 없어요, 없어. 멋있다. 대응할 만한 게 없다. 윤종신 씨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생각하고. 그리고 좀 윤종신 형이 다른 것보다 네. 그냥 첨언을 하자면 생각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게 좀 가졌어요. 왠지 그 자리에 명수 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웃겨. 쌍방송 했으면 조합이? 조합이 조합 자체가. 근데 오늘은 안테나 인터뷰야? 왜냐면 궁금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가족 우리 패밀리잖아요. 아니, 멤버 두 명이 멤버 다섯 명 중에 안테나가 두 명이잖아. 약간 너무 이제 미주가 또 사실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주는 또 요게 스토리가 달라. 요거 스토리가 또 다릅니다. 완전 달라. 미주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미주가 이제 계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한번 이제 희열이 형한테 쓱 물어보더라고. 쓱 한번 내 물어봤어요. 형 미주 미주 어때? 그랬더니 약간 그 목소리 톤 들으면 알잖아요. 일단 미주를 잘 모르더라고. 아니 제가 스케치북이나 수감에 나가면 아카펠라 그렇게 하고 막 와 대단하다면서 막 미주 막 누구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감인가 하더라고. 미주? 드라마 우리. 어쨌든 그러더니 미주. 미주 뭐 잘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뭐 너도 지금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와 돌려서 거절했네. 생각을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랬어. 그렇게 한 3주가 지났어요. 네. 그래서 뭐 3주나? 3주가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희열이 형이 재석아. 맞아. 미주 데려오자. 네. 결정적인 게 어떤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솔직히 미주 그랬던 게 나왔던 프로그램을 내가 거의 못 봤거든. 근데 계속 막 다 찾아본 거야. 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돼. 알겠지. 그래서 좋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미주가 이제 사무실 와서 미팅을 하고 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있어? 끝이 아니에요. 됐는데 그날 밤 12시에 하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할 거예요? 뭐야. 내가 너무 궁금해. 진짜 아, 왜 이렇게 돼?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할게. 아 나야? 야, 너... 뭐야? 야 내가 아 이거 진짜 할 거예요? 야 아 진짜 나 되게 어색해질 것 같은데? 나 잠깐만 해줘요 왜요 나 진짜 야 저 얼굴 빨개진다 가만히 있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아니야 형 갑자기?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잖아 사실 나도 알고 있거든 아 그래? 그거는? 갑자기 아니야. 그날 밤 12시에 관 대표가 전화가 왔어 우리 하하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진지하게 형 진지하게 아, 저 형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저도 잠깐 긴장을 살짝 했죠. 왜? 너 술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형. 저 술 안 먹었어요. 제정신에. 근데 저 지금 진지해요.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지금 결정하고 형한테 얘기하는 거 작지만 강한 관에서. 뭔데? 형. 나 미주 우리 회사 데리고. 아, 진짜요? 내가 그랬잖아. 그러다 형. 아, 티좀 내지. 나 돈 있어요. 나 돈 있어요. 내가 요즘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일로 갈 줄은 몰랐던 거지. 아예 몰랐을 때야.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얘기가 다 됐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저 아예 몰랐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야, 민지야. 기분 어때? 와. 너무 기분 좋은데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주를 예의주시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아, 진짜. 형이. 잠깐만, 동훈아. 그래서 되게 다급했어, 형. 아, 너무 미안한 거야. 더 들으면 안 되니까, 동훈아. 더 들으면. 잠깐만, 동훈아.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하하가 그 욕에는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이 그러한 아쉬움 후에 내가 얼마나 많이 그 고민을 했고 감사하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결국에 인연이라는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애 과정 같아. 네. 연애할 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아.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지. 큰일난 지금. 아 그래서 바로 하자마자 깔깔대고 웃고 박수 치고. 네, 딱. 맞아요, 맞아요. 예. 야, 너 바로, 야, 바로 괜찮겠냐? 그랬더니 에 형, 그냥 술 조금 먹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 네. 형,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나 돈 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 관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또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너 진짜 감사한 거지. 한 말만 하지. 민주야, 네가 그런 존재. 네. 좋아,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민주야. 우리가 그런 경쟁을 뚫고 그럼, 아, 그런 거예요. 대물신인. 아, 창피하다, 창피하다.